같이 나를 좀 꼼꼼하게 보자, 우리 친구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두 양수 A, B가 있어요. AB가 양수래. 그때 로그 B분의 A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네. 차근차근합니다. 4번 보겠습니다. 두 수의 곱이 얼마라고 했지? 100이라고 했고 나를 보면 나가 포인트야. 레드, 빨간색으로 할까요, 우리 친구들? 로그 A와, 그렇지? 로그 B의 무슨 부분이 같다고 했어? 소수 부분이 같다고 했지, 우리 친구들? 위치 10이고, 오케이. 자, 다를 보면, 다를 보면, 마이너스 1, 로그 B, 로그 A. 이게 O 사이에 있네. 그럼 다를 보면, 위치 10이니까 증감수죠. 바로 B보다 A가 더 크다는 건 알 수 있네, 우리 여기서. 오케이. 이 뜻이 무엇인지 보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늘 했던 뭐 로그 2를 예로 들어볼까? 로그 2가 얼마냐? 0.3이라고 하자. 그러면 이건 로그 20은 그렇지? 1 플러스 0.3이죠. 위치 10이니까 이제 2 곱하기 10 꼴이잖아. 그렇지? 그 다음에 로그 200은 로그 2는 자릿수가 3개, 10에 2승 정수분이 2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죠. 0.4. 이게 2 곱하기 100이니까 엄청나게 있잖아. 예를 들어봐. 소수 부분이 같다는 것은, 그렇지, 우리 친구들. 끝났네. 지금 B보다 A가 더 크잖아. 그렇지? 그러면 B가 20이라면 A는 200이 될 수 있는 거지. 이것을 자연 속의 관계식. A는, 그렇지? B 곱하기 10의 거듭제곱꼴로 나타내요. 거듭제곱꼴. 됐으니까 만약에 B가 이거라고 하자. A가 이거라고 하자. 2 곱하기 10의 2승을 해야지. 그래 A가 200 되잖아. 됐나요, 우리 친구들? 그래서 이 A는 B 곱하기 10의 K꼴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10의 거듭제곱이니까. 됐나, 우리 친구들? 10의 0승이면 1이지. 근데, 이, 0승이, 이거는 0, 0부터네. 0부터. 그런데 A와 B가 같을 수가 없으니까 1 이상의 자연수가 되겠다. A, B가 같을 수는 없으니까. 1을 뽑으면 A와 B는 같잖아. 그렇지. 이 K는 1 이상의, 1 이상의 natural number. 자연수가 되겠네. 됐나, 우리 친구들? 그렇구나. 끝났네. 두 수의 곱이 100이라고 했잖아. 대입법을 쓸까? 대입법. 문자를 줄이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지 않아? 오케이. 그러면 B, B니까 B의 제곱 곱하기 10의 K가 100이냐. 됐니, 우리 친구들? 그럼 차근차근 하자. K가 1이면, K가 1이면 B제곱이, B제곱이 10이 되지. 그렇지? K가 1이면 B제곱이 10. 그러면 B는 뿔만 루트 10인데, A와 B는 양수라고 했으니까 루트 10이 되겠다. 그러면 B가 루트 10이면 A는, B가 루트 10이면 A는 10 루트 10이 되겠다. 10 루트 10. 로그 B분의 A는, B분의 A는 로그 B가 루트 10이고, A가 10 루트 10이니까 약분돼서, 로그 10에 10이니까 1이 되겠네요. 1 하나 나오네, 1. 1 하나 나와. K가 2일 때 볼게요, 친구들. K가 2일 때. 차근차근 여러분은 소중하니까 K가 2일 때. 오케이? 그러면 B제곱 100이니까 B제곱은 1이 되겠지. 100 나오니까. 그럼 B는 1이 되겠죠. 오케이, 양수라고 있으니까. 그럼 A는, 그렇지? 1에다가 100을 곱해야 A가 100 되지? 됐습니까? 그러면, 로그 B분의 A. 그렇죠? 10에 20인데 이건 2가 되죠. 위치 10이니까. 2가 하나 나오네. 그다음에 K가 3 해볼게요, 친구들. 3. K가 3. 3이면 1000이니까 B제곱은. B제곱은 10분의 1이 되죠. 그렇죠? 이게 1000이니까 나누면 10분의 1. 그럼 B는 루트 10분의 1이 되네. 그래? 루트 10분의 1. 루트 10분의 1. 그럼 이거 좀 고쳐볼까? 이게 10의 마이너스 1승이지. 이게 B고, 이게 A고, 이것은 10의 5승. 됐나, 우리 친구? 그 다음에 이게 10분의 1. B, A, 10의 5승. 그러면 루트 10분의 1이 10분의 1보다 큰가? 10분의 1과 루트 10분의 1. 루트 10이라 하니까 양의 제곱 100분의 1이고 이런 건 10분의 1이니까 어머나 더 크네요. 그럼 이거 되네. 꼼꼼히 보자. 꼼꼼히. 꼼꼼히. 그러면 A는 얼마가 돼? 이게 루트 10분의 1이니까
이게 루트 10분의 1이니까 A는 100루트 10. 100루트 10이 되겠다. 그 다음에 나는 로그 B분의 1. 이거면 둘이 곱하는 거네. 역수니까 그렇지. 나누는 거. 그럼 1000이 되네. 그 다음에 3이 되네. 3. 그렇죠? 자, 4 해보자. K는 4. K가 4면 그렇지. 그러면 이거는 B제곱은 100분의 1. 100분의 1이네. 그렇지. 그럼 B는 10분의 1이네. 근데 B가 10분의 1보다 커야 되지. 되지 않네. K가 3까지는 우리 친구들. 그래서 1 더하기 2 더하기 3이니까 답은 6이 되겠다. 오케이. 여기서 포인트는 나가 되겠어. 나. 항상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한번 꼼꼼히 봐봐. 우리 친구들. 소수물 갖다 위치 10이잖아. 10의 거듭제곱권. 위치 만에 5면 5의 거듭제곱권. 위치 3이면 3의 거듭제곱권. 이 강계식을 적을 줄 알아야 됐나요, 우리 친구들? 예.